자, 아니, 이번에 새 책이 나왔어요. 자, 이게 네. 새 책이거든요. 네. 제목이 마라나타. 그거는 시리즈 제목이고 네. 이제 그 시리즈의 소제목이 일곱 교회 이야기예요. 일곱 교회 이야기. 그중에 첫 번째. 그중에 첫 번째. 판타지 소설도 쓰셨고 네. 신앙 에세이를 쓰신 이미 네. 작가님이신데 네. 이번에는 또 이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그 이게 장르가 좀 달라요. 예. 이거 요한계시록.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해설집? 뭐, 해설집. 네, 뭐 주석 뭐 이런 네. 네, 그런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신학하신 분들도 상당히 어렵게 그렇죠. 생각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고. 네네. 어떻게? 근데 어떻게 평신도가? 근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완전 사랑에 빠져서 미쳐 있을 때부터 예. 이제 성경책을 엄청 많이 읽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하루에 막 한 30장씩 막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계속 질문을 해나가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쓰셨을까?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러면서 되게 궁금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예.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은 진짜 특별히 되게 어렵잖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네. 그래서 진짜 궁금했어요. 하나님 나 이게 뭔지 너무 알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대체 이게 무슨 막 다른 책들을 사서 읽고 막 이래도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시원 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예. 그 KJV라는 영어 예, 예. 그 판 성경이 있어요. 예, 예.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거의 보시는 그 영어 성경은 NIV고 이제 NIV 전에 있어요. 예, 예. 그 헬라어랑 KJV. 이런 원문을 이렇게 거의 가깝게 이렇게 해석해 놓은 책이 KJV인데 되게 고어로 돼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살펴서 보다가 창세기 4장 7절에 죄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거든요. 죄라는 단어가. 근데 이제 거기서 오? 이렇게 표현을 했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가인에게 말을 해요. 근데 거기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라고 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죄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it desires to have you. 그러니까 그것이 너를 갖기를 원한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거기서 완전 충격을 먹은 거예요. 반대. 내가 생각했던 내가 게 아니었네. 생각했던 게 아니네. 반대네. 내가 죄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죄가 나를 원하는 거구나. 어떤 하나의 어떤 존재처럼 하나님이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이렇게 꽂힌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 그 원어가 히브리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이랑 히브리어 그 문법책을 샀어요. 그때. 그때 사가 그렇게 궁금했어요. 네, 너무 궁금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이에요. 십여 년 전에. 십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알아낸 게 그 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말인데 그 하타트라는 말에서 굉장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왜요? 처음에 그 단어가 나오는 뜻은 sin, 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다음 뜻을 봤더니 offering, 재물.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서 드리는 재물인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왜 충격을 먹었냐면 재물은 가장 거룩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 재물이? 어떤 하나의 개념이 재물이에요. 근데 죄는 성경에서 가장 더러운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한 단어지?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 예수님이 죄의 모양으로 오셨구나. 노뱀이 들린 것처럼 죄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가장 거룩한 제물처럼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이 죄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셨구나 하나님이. 제가 거기서 완전 소름 끼치면서 야 그게 새벽 5시까지 보시다가 이제 생각하면 네, 그게 10년 벌써 전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히브리어 사전 찾아놓고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도 제가 적용을 해 이번에 거예요. 이번에 네. 이번에 마라나타 그 일곱 교회 이야기 그 첫 번째 책 아니 자, 그러면은 이게 첫 번째 책이면 몇 권까지 나올 예정이에요? 그게 한 제 생각에 한 10권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내려고요. 그럼 10년?
네, 한 10년을 두고. 10년 계획을 이미 네. 다 세워놓고. 그러면 우리 앞으로 네. 저 10번 이상은 더 만나도 더 만나야 되네. 돼요. 아, 그러네요. 이 자리에서. 네. 그래. 자, 그래. 자, 매년 7번째, 보시면 돼요. 7번째 책 나왔습니다. 7년 네. 후에 이렇게 되고. 네,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네. 어떻게 뭘 갖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처음에는 요한계시록을 네. 막 이거를 해석하자.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아니고. 없었어요. 궁금한 걸. 그냥 계시록을 정리를 해보자. 네. 그래서 원문이 헬라어고 중국어로 읽어보고 영어로 읽어보고 한국어로 읽어보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손글씨로 네 개를 이렇게 뭐 세 구절이면 세 구절을 이렇게 세 구절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한국어로 이렇게 네 개를 적고 그래서 이제 같은 단어에 이렇게 뭐 중국어가 대입되고 영어가 대입되고 헬라어가 대입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뭐 1장이면 이 1장에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 인사말이 나오고 중간에 예수님이 나오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교회 보내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예. 나오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단어 하나 그 한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예. 그 단어를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나팔 소리다. 그러면 나팔이라는 그 말이 뜻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은 게 안 어려워요? 왜냐하면 네. 지금 시대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성경 검색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나팔이라는 말이 쫙 나와요. 아, 나팔만 치면 네, 나팔만 어느 치면 어느 구절에 네, 나오는지 어느 구절에 나오는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쭉 읽다 보면 왜 그 뭐지? 어떤 단어를 볼 때 그 단어만 보면 안 되고 행간을 읽으라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나팔이라는 말이 뭔지. 그리고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뭐 신명기 나오는 그 나팔이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거를 이제 대충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나팔이 다 같은 나팔이 아니에요? 그렇죠. 방송에서 특히 이렇게 노래하는 프로그램에서 소영 씨 섭외하려고 그런다는데 그렇게 바쁜 분이 지금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 중국어, 영어, 한국어 이렇게 다섯 개를 쫙 펼쳐놓고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저기 저것도 있죠. 그 왜 그 검색 아까 그거. 네네. 그다음에 또 있어. 뭐 저기 그 되게 로버트 영이 쓴. 네, 로버트 영이라는 분이 이야. 쓴. 네. 그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네. 서점을 놀러 갔는데. 네, 갔는데. 네, 서점을 갔는데 네. 정말 진귀한 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런 것만 이렇게 좀 네. 보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로버트 영이라는 그 진귀한 책을 파는데 이제 그 헬라어 히브리어의 이렇게 코드가 있어요. 네. 그걸 스트롱 코드라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 스트롱 코드에 그 별로 분류를 해놓고 그 스트롱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네. 이 헬라어 히브리어가 이제 사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그래서 그 사전처럼 나와 있어서 그 밑에 그 성경 구절이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인터넷처럼 아까 네네네 아까 그런 것처럼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엄청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네네 그거 하면서 근데 그게 제가 이거를 쓴 게 10년 동안 쓴 거예요. 10년? 네 10년에 걸쳐서 쓴 거예요. 아, 이 책이? 그러니까 이 책은 그러니까 제가 10년에 걸쳐서 손글씨로 1장부터 22장까지 쓰고. 네. 그거를 정리를 해서 쓰고 그리고 그 정리한 거를 다시 컴퓨터로 다시 정리를 하고 예. 그 정리한 거를 제가 이야기처럼 엮은 책이 이 책이에요. 그 주위에서들 보면은 신학을 하라는 권유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걸 쓰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네. 집에서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조심하고 싶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되도록이면 말하지 않고 혼자서 이거를 연구하고 하면서 진짜 그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걸 쓴다는 게 정말 제가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머니 아버님이 또 목사님이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오히려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뭘 배우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틀이 있잖아요.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자유롭게 그냥 약간 성령님과의 그런 교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수 있으면 성경 안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또 제 삶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그 성경 말씀을 내가 만약에 뭐 사대교회를 연구하고 있다 하면 그 사대교회에 맞는 삶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네. 그래서 깨닫게 하죠. 아, 이거였구나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얼마나 기쁠까? 진짜 그 희열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저기 우리가 이 집에서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와서 하다 보면 갑자기 펀뜩 드는 생각 이런 것들을 뭐 적어놓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항상 들고 보고. 다녔어요. 그 공책하고 공책하고 그 헬라어로 분해 그 성경 대조 그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장에도 그거 갖고 가요?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뭐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갈 때 그리고 어디 사역이나 이런 데 갈 때 심심할 때 시간이 좀 남을 때 시간이 남을 때 뭐 스탠바이 그런 거 시간이 길 때 그런 거 보기도 하고 주위에서 왜 저래? 아니요. 뭐 그렇게 늦지 않게 했어요. 아, 왜냐면 예, 왜냐면 그 성경책을 이렇게 두꺼운 거를 들고 다닌 게 아니라 그걸 복사를 해서 프린트물로. 예. 왜냐면 그 구절만 보는 거니까. 그래서 프린트물로 끼어서 그냥 보고 그래, 서양 씨가 무슨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뭐 성경을 이런 걸 두고 다니겠어. 아니 근데 주변에서 뭐 외계인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런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외계인이라고 하죠. 왜? 가족들이요? 네. 왜냐면 제가 뭐 하나 이렇게 완전히 올인하고 막 이렇게 보면 그냥 끝까지 가는 성격이거든요. 아니 저렇게 예쁜 외계인 어디 있어? 아니 근데 왜 사람이 안 그럴 것 같은데 너무 그러면 그래서 좀 약간 막... 말이 안 통하는. 아니 근데 저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두 분 다 목사님이잖아요. 네네네. 특히 시어머니가 요한계시록을 많이 그 동안에 연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 그러니까 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궁금해하셨어요 많이. 어머니가? 네, 저희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예전에 목회를 한참 하실 때는 이제 어머님이 말씀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듣고 저건 뭐지? 되게 궁금하다. 되게 뭔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유발되기도 했었죠. 네. 자, 근데 저는 아직 궁금한 게 지금 저 신학자도 많고 그리고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평신도인 그것도 가수 노래해야 될 가수 찬양사역자한테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세요?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해서. 네, 왜냐하면 제가 이 글에 서문에도 써놨지만 예, 썼어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라는 아이를 임신했을 때 그 아이가 그냥 단지 여리고 약한 소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리고 약한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한 17, 18살밖에 안 되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는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주의 종도 아니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목회자나 신학자분들은 이걸 당연히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읽어서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얘는 평신도고 가수고 여자애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막 그렇게 똑똑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노래에 미쳤고 그냥 이거 계시록에 미쳤고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인데 헬라어도 이렇게 막 유창하게 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단어 하나를 보고 그 단어 하나가 뭔지 의미하는지밖에 몰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건 이거는 그냥 마리아를 쓰신 것처럼 나를 쓰신 거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경에 있는 인물이 위대한 건 그들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 성경의 인물들을 보여주신 거라고 전 생각해요. 마치 그것과 같이 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그냥 이 일을 하신 게 아닌가. 중간에 중간에 10년 동안 오면서 이 네. 책을 만들기 위해서 10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네.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어? 네. 중간에 포기. 네. 어? 나 아니래도 할 사람 많이 있고. 네. 진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해서 아니 왜 하나님 하필 왜 저예요? 왜 나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난 노래만 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리고 이렇게 뭐 이런 뭐 노래만 잘해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렇게 이게 내가 왜 이걸 궁금해하지? 내가 솔직히 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닌데 아 때로는 막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발견할 때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할 때는 진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어요.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막 울고 있었어요. 막 이렇게 볼펜을 집어 던지면서 이걸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지? 그래서 막 혼자 그냥 뚱딴지 같이 은혜 받고 막 이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위에 엄마 나 안 그랬어 막 이러고. 아니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그걸 옆에서 그 받아주고 이해하고 하셨던 네. 시부모님, 네. 가족들이 네.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은혜 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책 읽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울고 혼자 앉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남편이랑 저랑 둘이 앉아 있다가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방에 이렇게 들어오시잖아요. 예. 그럼 저는 막 울고 있잖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그래서 나무 짓다 했어. 걔 그냥 혼자 울었다고. 그래서 막 혼자 막 은혜 받아서 울고 막. 걔 남편을 오해받은 거네. 오해받고 그런 적이 진짜 한두 번이 진짜 아니었어요. 가족의 네.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 울고 있으면 쟤 진짜 또 꼴통짓 하는구나. 막 이제.